네, 안녕하세요. 이은팁입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이 한 140~150% 올라가지고,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작했죠. 네, 이럴 때는 미국 주식이 반등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침에 상승을 하고 올랐는데, 원래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반등할 때 헤지 기회가 온다겠죠? 네, 아침에 오르고 시작할 때, 네, 헷지를 걸었습니다. 헷지를 55원에 아주 최저가에 잡았어요. 55원에, 최저가 55원에 잡았는데 제가 지금 145원이네요, 현재. 145원이라, 네, 물량을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질 않아가지고, 네, 조금 잡았습니다. 소액. 소액 잡아가지고, 115만원, 115만원, 현재, 예, 115만원 매도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화천기에 잡아가지고 55,000원 먹고, 이익 실현하고 해가지고, 120만원, 네, 한 계좌 120만원, 이익 실현한 거 올려봅니다. 저쪽에 좀큰 계좌가 하나 있는데, 오늘 55원에, 제가 5만주를, 55원에 5만주, 5만주를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일 때부터 등록이 좀 늦게 됐어요. 늦게 돼가지고, 80원, 90원에, 그때, 잡을 깔라다가, 다시 반등할 것 같아가지고, 반등하면 한 60, 70원대에 다시 잡으려고, 제가 2만주 잡았다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안 했어야 되네요. 좀 등록이 늦게 됐어요. 이일 때부터 등록이 늦게 돼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 55원에 5만주 잡았으면은 지금 500만 원 수익인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 주식이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내일은 폭락장이 올것 같습니다. 느낌이. 미국 주식이 만약에 안 빠지면 내일은 또 다시 상승해가지고 헤지 기회가 다시 또올것 같습니다. 하락장에는 주식이 거의 다 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매도 해놓고, 주식은 매도 해놓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자, 2000포인트까지는 빠질 것 같다겠죠? 네, 어제 유튜브 몇개 들어보니까 또 오늘부터 반등하고 뭐 치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주식은 보통 한 200포인트에서 고점에서 300포인트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이 반등장이라고 보더라도 150포인트 이상은 빠지기 때문에 최하 2000포인트까지는 내려봐야 됩니다. 2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많은 사람은 줄여줘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안 줄이고 있는데 무조건 줄여놓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헷지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더하죠. 저는 헷지를 하기 때문에 계좌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주식은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거의 줄여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30%, 30~40%밖에 없네요. 주식 물량은. 주식에서 지금 손실을 다 보고 있는데, 주식에 손실 본 거는, 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헷지로 지금 계속 만회를 하고, 만회를 벌써 다 하고,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헷지를 할줄 모르는 분들은 인버스라도 그냥 사놓고 있으면, 손실은 안 봐요. 인버스는 좀 있어 수익이 나니까,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사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헷지는 반등할 때 들어가라겠죠? 네, 어제 130원짜리가 오늘 5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50원 됐네요, 현재. 이런 식으로 반등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낙 옵션은 워낙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하락할 때, 뇌동매매에 들어가면은 상당한 손실을 봐요. 그냥 150원짜리가 바로 50원짜리가 될수 있거든요, 하루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싸게. 50원하고 100원은 할과 당치예요. 5만주를 사더라도 50원 할때 사면 250만원밖에 안 되지만 100원에 사면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방 몇백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저가에 못 들어가면 헷지는 소량만 들어가야 됩니다. 소량 들어갔다가 헷지도 분할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작게 봐야 된다겠죠, 작게. 오늘 미국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빨강하다가 주식들이 지금 다시 다 팔아놨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아침에 빨강할 때 그때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또 매도를 했는데 주식은 지금 또다 거의 다 팔아놨네요. 빨간 게몇개안 보이네요. 계속 지수가 밀리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13%까지 왔는데 상당히 많이 밀리네요. 코스닥은 뭐 거의 지금 1.7%니까 폭락 수준이네요. 코스닥은. 네, 하락장에서는 고수도 왕도가 없습니다. 고수할 수가 없어요, 하락장에서는요. 전 종목이 다 빠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그 저평가된 건좀덜 빠질 뿐이고, 그렇지 않고 고가에 산 거는 많이 빠지고 그 차이지, 빠지는 건다 빠집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는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주식은. 거의 다 손실을 봅니다. 방패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헷지 그런 걸 배워가지고, 네, 하락장에 대응을 하는 법을 배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도 편하고, 네, 주식을 좀안 팔아도 되고, 뭐 팔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안 팔아도 헷지를 걸어놓으면 손실을 안 봅니다. 계좌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ELW 등록해가지고, 소액씩 하락장에 헷지를 걸어놓으면은, 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방어, 참 계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계좌 방어. 계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락장에는 진짜 헷지 하나밖에 없어요. 헷지. 네, 수익률이 오늘 100포인트가 넘네요. 수익률이 55원에 사가지고 제가 140원에 일부 매도를 했는데 55원에 산 거는 140원에 매도했으니까 수익률이 한170% 가까이 되네요. 기존에 이제 있는 거하고 합해가지고 여기는 52%로 나왔는데 실제 오늘 사가지고 매도한 거는 170% 가까이 됩니다. 수익률이. 180%. 네,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치 샀으면 1000만 원 지금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200%네요. 지금 팔았으면 200%.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유튜브 하나 몇분 사이에 또 20, 30% 올라갔네요. 계속 지수가 미끄러지네요. 오후장에 이제 지수가 반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 봐서는 반등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미미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지가 않고. 네,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 네, 오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